처음 나왔을 때 사전 계약을 했었는데 차가 나오려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해요. 한 3월 말쯤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 멀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차가 궁금해서 그 전에 이제 시승차를 받아서 타보기로 했습니다. 펠리세이드가 나온 뒤로 되게 사람들의 인기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 이미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펠리세이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하체도 풀이고요. 옵션 분석도 하고 오프로드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 모두 태우고 가족 시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원래 오토캐스트 공식 짐차가 있잖아요. 카니발 가솔린 차가 있는데 사실 그 차를 계속 쓸까 펠리세이드를 쓸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차이가 궁금해서 직접 두 차에 짐을 싣고 얼마나 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승차는 저희가 사전 계약 당시에 계약했던 차와 트림과 옵션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트림이 2.2 디젤 4륜 구동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8인승을 선택했습니다. 옵션은 H트랙, 디자인 셀렉션, 썬루프, 패밀리, 라이프스타일, 테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패밀리 라이프스타일 테크 하면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옵션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가족형 SUV인 거를 고려해서 그 위주로 옵션을 꾸려놨어요. 그래서 패밀리 안에는 안전하차 보조나 후석 승객 알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트 관련된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전동 시트 같은 것들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라이프스타일에는 레저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옵션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220V 그리고 LED 테일게이트 램프, 러기지 프로텍션 매트 등등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거 꼭 큰 차에는 꼭 필요하죠. 이거랑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멀티미디어 로봇, 사운드 시스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